자, 기초 과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재산세 부분, 보유세인 재산세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유 과정,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인데 이 재산세는 우리 세법 16문항 중에 세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아주 높은 그런 세목 중에 하나죠. 그럼 먼저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초 과정의 재산세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죠. 자, 여러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그래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성립 시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다? 매년 6월 1일. 여기서요, 우리 과세 기준일 하면 재산세는 보유 과정에 매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용도도 바뀔 수 있고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6월 1일 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하면 이날 기준으로 첫 번째 과세 여부가 결정되어 과세 여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거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죠.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 6월 1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용도에 따라 재산세는 다 다르죠. 다음,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는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이 6월 1일이죠.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전국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어디에 관할 구역이죠.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물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그래서 제목만 얘기하면 첫 번째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와 같은 과세 대상 물건이 다섯 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는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는 시군세라고 얘기하죠.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시군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재산세는요, 물건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죠. 그리고 그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재산세를 응익, 과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건이 내포하고 있는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러면 재산세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자산은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건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그죠? 그래서 재산이 내포하고 있는 수익력에 대해서 과세하고, 우리 지방세 중에서 세원이 가장 부하다. 안정적인 지방세로 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과세 대상 물건, 이런 물건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 없었다가 새로 생기는 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기준 가격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물가에 변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작년에 들어온 재산세를 보고 올해 들어올 재산세를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예측할 수도 있다. 이 얘기에 크게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세는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징수,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를 발부합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재산의 소유자는 매년 일정 기간이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아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면 끝나죠. 이렇게 납세 의무 확정이 이와 같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연체 이자인 가산금이 적용된다. 그래서 재산세 규정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산세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죠.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데 다섯 번째, 우리 재산세는 소액 징수 면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한 장당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2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도 있고요. 뒤에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장 큰 특징이죠. 유일하게 지방세 중에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하나는 금전으로 납부를 하긴 하는데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까지 나눠서 낼 수 있는 분할 납부죠. 분할 납부 제도를 예외로 인정, 물납도 되고 분할 납부를 인정하는 지방세다. 그죠? 재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으로 대신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또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일시에 그럴 때는 일정 기간 나눠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두고 있죠. 이렇게 재산세 특징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누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과세 대상 물건 소유자한테 정기적 반복적으로 걷어가는 게 재산세다. 그런데 우리 재산세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죠. 그럼 맨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재산세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를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재산세 먼저 공부할 것이 과세 요건 중에 무엇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이죠. 이거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취득세 공부할 때는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을 받고 재산세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부과하는 게 재산세인데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언제 기준이냐? 1년 중에 하루예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 언제냐? 6월 1일 현재 이런 물건이 있으면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제목만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중에 뭐가 있어요? 토지.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리나라의 토지는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 이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지목이 28개 지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그 토지가 있는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6월 1일 현재 자기 관할 구역에 이런 물건, 토지 있으면 토지 소유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우선 제목 보죠. 토지.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은 일반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각종 시설물이 있으면 그런 시설물도 넓은 의미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건축물 말고 별도로 또 주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이해하고 가실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요, 주택은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건물하고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를 합쳐서 통합해서 주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 중에서 주택이 아닌 상가 같은 부동산은 건물 따로 재산세 부과하고 건축물 따로 그리고 토지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죠. 그래서 만약에 상가 건물, 상가 부동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해요. 그런데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뭘로 별도로 주택으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크게 토지 그리고 뭐 건축물 그리고 주택으로 구분했죠. 예,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세금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부동산은 아니지만 선박 그리고 항공기 이것이 재산세 과세 대상.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초 기본 과정 또는 심화 과정 이런 때 공부할 때 선박 항공기 중심이 아니라 부동산 세법은 과세 대상이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핵심적인 건 부동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은 과세 대상 물건 다섯 가지는 과세 기준일 현재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이 과세를 하는데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물건만 과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안에 있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거고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에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죠.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물건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과세할 때는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하면 용도로 보고 과세를 한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등기권리증에는 아니면 토지대장 등에는 임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개간을 해서 6월 1일 현재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임야가 아니라 뭘로 농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고요.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이고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가 점포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건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서로 다르면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재산은 이렇게 가는데 6월 1일 예를 들어보세요. 토지도 조금 더 들어가면 종합합산 토지 용도에 따라서 6월 1일 현재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토지를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과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매번 한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다. 토지는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종합합산, 또 하나는 별도합산, 또 하나는 분리과세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 과정에서 기본서 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여기는 제목 정도만 보죠. 간추려서. 자,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는 하고 있지만 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투기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죠. 그리고 토지를 소유는 하고 있어도 사업에 이용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업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비효율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는 비효율적, 즉 어디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종합합산하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효율적인 토지.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나, 대, 지 그냥 가지고 있죠? 또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이와 같은 것. 또는 축산을 하고 있는 목장 용지인데 일정 면적을 부여해서 초과해서 많이 가지고 있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 등이 비사업용 또는 비효율적인 토지 종합합산이에요. 그리고 별도합산은요,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예요. 사업용 토지,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또는 상가, 점포, 사무실 이와 같은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는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업용, 상업용, 사업용 이런 데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일반 종합합산보다는 그래도 사업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별도합산. 그래서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은 사업용 토지. 그리고 분리는요, 분리. 자, 여기서 우리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요 합산자가 붙은 거는요, 요거는 소유자별로 무한다 합산을 해서 합쳐서 과세를 합니다. 종합합산은 토지를 합친다. 홍길동이가 관할구역 안에 토지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으면 종합합산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같으면 그거 합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또 별도합산도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소유자별로 합쳐서 과세를 하죠. 그러나 요거 분리 과세 대상은 여러분 토지는 저 재산세는
왜 부과하는 거죠? 재산세는 아까 특징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 수익력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그럼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많이 내라고 해야 되고,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세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별을 해서 과세해야 된다. 그래서 분리라고 하죠. 분리. 분리는 아주 높은 고율과 아주 낮은 저율로 세율을 아주 높게 또는 아주 낮게 차별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같아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예요. 그래서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농사 짓고 있는 농지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목장, 용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건 농사 짓고 축산업에 이용하는 거니까 수익이 크지 않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분리과세 가서 따로 과세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부구조인 건 뒤에 가서 기본 과정에서 공부하겠지만, 아, 토지는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종합합산 토지로 구분하고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고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럼 어떤 게 종합합산이냐? 비사업용 토지다. 별도합산은 뭐냐? 사업용 토지. 그리고 분리과세는 사치성은 높게 부과하고 농지 같은 농사 짓는 농지 등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따로 구분한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요. 또 건축물도요.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죠. 그래서 일반 상가나 점포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 일반 건축물이다.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업이니까 이런 건축물. 그런데 건축물이라도 주거지역에,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 공장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입지 조건이 안 맞잖아요. 매연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겠다. 그리고 건물 중에서도 사치성 건축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별장이나 또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나 회원제 골프장으로 골프장 안에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치성으로 이용하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건축물도 틀려요. 그리고 여기 주택. 여러분, 주택은 뭘 주택이라고 하느냐?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에 늘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토지까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봅니다. 아까 그랬죠. 부동산 중에 상가 같은 경우는 건축물 따로 재산세 계산하고 토지 따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으로 묶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주택도 역시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주택이냐 별장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주택은 등기관리 중에 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와 같은 그런 것이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다수. 그런데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을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그건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보죠. 그래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 만약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휴양시설 등으로 피서철에 잠시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놀이 등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그건 별장으로서 재산세를 아주 많이 부과를 하죠. 이렇게 용도에 따라 틀리다. 다음 선박. 선박도 일반 선박이냐 고급 선박이냐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요. 용도에 따라. 참고로 일반 선박이 있고 고급 선박은 이것은 시가 표준액이 3억을 무하는 거 초과하는 비업무용 이런 선박이에요. 즉 법인 회사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데 업무용에 이용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을 무하면 초과하면 이와 같은 선박이 고급 선박이다. 또 개인은 업무용이란 게 없잖아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그러니까 업에 종사하는 그런 선박이 아니라 요트 같은 거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시가표준의 공시가격이 3억을 보하면 초과하면 호화스러운 사치성이다. 그래서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기. 이렇게 결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6월 1일 현재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이렇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는 물건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를 내라고 하는데 재산세 부과할 때 토지든 건축물이든 주택이든 선박이든 항공기든 사용하는 용도, 쓰임새죠. 어디에 이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재산세가 다 다르다. 그래서 한 가지만 대표로 얘기하면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은 공부상에 기재된 현황과 사실상 6월 1일 현재 사실상 사용하는 현황이 서로 무하면 다르면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등기관리증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등으로 6월 1일 현재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별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토지도요.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개간을 해서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로 보고 재산세 부과하죠. 토지도 임야냐 농지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건축물도요. 일반 건물을 세입자에 의해서 그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를 줬는데 세입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면 일반 건축물이에요. 사무실로 사용하면. 그런데 건물을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 세입자가 거기다가 룸사롱 같은 거 차렸어요. 그럼 뭐야 그게? 사치성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건물은 그대로인데 용도에 따라 매년 재산세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가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은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뭐라 그래? 자기가 들어와서 세입자가 들어가지고 룸사롱 같은 거 차리면 고급 오락장 사치성이니까 재산세 16배 많이 내야 돼요. 사치성이 아니냐 사치성이냐에 따라 그렇게 재산세가 16배 차이 나는데 만약에 그걸 사치성으로 사용한다 할 것 같으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 특약상으로 명시해야죠. 뭐라고? 당신이 내 건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그로 인해서 세금이 중과세가 되는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될 때는 세입자 본인이 세금을 부하겠다. 부담하겠다. 뭐 이런 걸 특약상으로 기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법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라 이랬는데 세입자 때문에 재산세 16배 매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할 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다섯 가지가 있다.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6월 1일 날이 되면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이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이때 특징이 있었죠. 뭐는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한다. 그죠? 그러나 다른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 보셨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죠? 누가 세금을 내느냐? 당연히 재산세는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도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 같은 경우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상속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소유자가 작년의 소유자와 올해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날짜를 딱 정해놨다. 자, 재산세는 기본이 언제냐? 재산세는요, 항상 납세 의무자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여러분, 과세 기준일 그러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6월 1일 요날 재산을 사실상 뭐하고 있는 사람?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등기 안 했어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죠. 그럼 보세요. 6월 1일 날 부동산을 주택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6월 1일 날 사고 팔았으면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6월 1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6월 1일자 매수자죠. 매수자. 이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다. 6월 1일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이 날짜 6월 1일은 뭐 얘기하느냐? 일반 매매의 경우는 계약서로 가는 거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잔금 지급하기로 약속된 날짜가 6월 1일자로 되어 있으면 취득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되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6월 2일자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6월 2일 취득하는 사람은 재산세 안 내고 6월 1일 파는 즉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를테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이 없는 여러분이 5월 달이나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다면 여러분이 재산세를 안 내려면 피해 가려면 여러분은 계약서에다가 잔금 줄 날짜를 6월 2일자로 하면 올해 재산세 여러분이 안 내요. 6월 1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고지서 나가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언제로 하라? 6월 2일자로 하면 납세 의무가 없죠. 그럼 취득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5월 말이나 6월 달쯤에 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재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언제 날짜로 처분해야 되느냐? 6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6월 1일로 해서 팔면 취득한 사람한테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납세 의무가 없다. 결과적으로 6월 1일 취득했으면 6월 1일자 취득한 사람이 재산세 내고 6월 2일자로 취득하면 파는 사람이 내야 된다. 요거.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럼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가 부여되는데 원칙이 누구다?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 앞으로 무엇을 안 했어도 등기, 등록을 안 했어도 뭘로 본다? 소유자로 보고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뭐 내라?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실래요?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6월 1일 현재 사실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자 그랬어요? 자, 원칙, 재산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원칙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현재 사실상 소유자.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는 사실상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그런데 그러면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 여러분, 공유재산이 뭐예요? 공동으로 재산을 등기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두 명 이상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그럼 누가 세금 내느냐 이거지. 이때는 각각의 누구예요? 각각의 누구? 지분권자예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뭐? 지분권자가 재산세 내라. 그러면 각각의 지분권자 그러면은요, 지분, 자기 뭐만큼만, 지분만큼만 내라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 등기해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 소유 재산이니까 두 사람이 다 납세 의무자예요. 남편도 부인도. 그러면 등기 권리 중에 지분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분 표시가 없다 그럴 때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봐요. 50대 50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공동 소유 재산은 누가?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또 하나, 구분 소유하고 있을 때예요. 구분 소유. 아니, 부동산을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게 어떤 경우냐? 그건 대표적으로 무엇에 대해서냐? 주택이죠. 주택을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을 구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택에 뭐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 건물 소유자는 예를 들어 남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는 등기관리증에 부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거는 공동소유가 아니죠. 공동소유는 건물도 같이 등기되어 있고 토지도 같이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구분소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각각의 누가?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때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안분을 내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가 건물하고 그 다음에 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과세 대상에서 그랬죠. 자, 부동산 중에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재산세 계산하고 토지 따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을 하는데,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 부동산은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어요. 그냥 이거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따로 계산해서 따로 세금 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택이에요. 자, 여기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주택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A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는 B의 이름으로 등기됐다. 이건 구분 소유라고 하죠.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다.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라고 한다. 요 합친 가격에다가 한꺼번에 세율 곱해서 한꺼번에 뭐가 나와요? 재산세가 나오면 이 재산세를 A하고 B하고 나누면 되겠죠. 이때는 공동소유면 비율로 나누면 될 텐데 이건 공동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요 가격 가지고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서 결론은 A도 납세 의무자, B도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러니까 공동소유 재산은 지분으로 나눠서 각각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주택의 경우는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어도 주택은 통합해서 한꺼번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하고 그 재산세를 이 가격 비율로 안분을 해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원칙이 대원칙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때 사실상 소유자는 6월 1일 사고 팔았을 때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죠.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어도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공동소유 재산은 각각 공동소유자 각자가 자기 부모만큼 지분만큼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주택의 경우 특별히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서로 따로따로 있어도 합쳐서 재산세가 나오면 그 재산세를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나눠서 각각 고지서를 발부한다. 세금은 합쳐서 계산을 하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나 주된 상속자나 또는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신탁재산은 수탁자 이와 같은 예외 규정도 있는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20회서부터 28회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매번 출제되는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전체의 세 문제 중에서 하나가 납세 의무자니까 납세 의무자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자 부분을 정리하는 걸로 하지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